또. 아, 야구 보고 싶다. 어? 이게 뭐지? 신영 아나운서,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반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불켜져 있다 생각하고 후 보시고 소원 빌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이거 참. 소원. 예, CG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올해는 꼭 우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즈 화이팅! 축하 할 일이 있잖아요. 예. 작년에 늦둥이를 보셨어요. 제이! 아니, 뭐 너무 좋습니다. 예. 아들만 있다가 예. 딸이 생기니까 확실히 예. 다르죠. 어때요? 아들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5월 초 개막이 다가오고 있고 예. 드디어 연습 경기가 시작이 예. 되잖아요. 이제 좀 와, 좀 우리가 좀 뛰어놀아야 될 시간이 왔다. 늦춰진 만큼 더 재밌는 야구로 선수들이 보답을 해야 되겠죠. 지난해가 단장 데뷔 시즌이었잖아요. 예. 상도 받으실 정도로 예, 정말 상 많이 받았죠.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21세기 단장은 전면적으로 나서서 팬들과 소통하고 팬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내서 선수들과 더불어서 그거를 갖다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브리그는 단장의 시간이라는 얘기도 제가 좀 만들어냈는데 그럼 수미안가 중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는 항상 겸손하게 수 이제 단장 2년 차이기 때문에 네.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은 어떻게 잘 보낸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 내부 FA 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드래프트 통해서 정근우 선수 영입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타자 때문에 좀 네.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라모스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잠실에서 홈런을 칠 수 있는 파워를 가졌고 일단 몸이 튼튼하고 그다음에 작년 시즌에 미국 트리플A에서 보여줬던 거와 마찬가지로 부상만 없이 뛰어준다면은 주포로서 LG 트윈스에서 역할을 해줄 거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오지환 선수가 굉장히 화제가 네. 됐었잖아요. 네. 모든 AA에서부터 세이버매트릭스 기록을 다 뽑아봤어요. 여태까지 10년간 나타났던 기록을 토대로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기록이 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화끈한 행보를 보인 다른 단장들도 있잖아요. 있죠. 특히 친하신 네. 정민철 단장과 네. 성민규 단장. 네. 성민규 단장은 뭐 남궁민규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본인이 좀 더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너무 핫해요. 예, 네. 너무 핫합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에 시작을 해서 분위기를 띄웠다면은 이제 두 분의 단장이 지금 굉장히 그 가속력을 좀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아 온 차명석 단장님은 네. 늘 준비하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KBO에 정말 큰 공헌을 하셨잖아요. 뭔지 아세요? 뭐 말씀하시죠? 중간 개투 아~ 최초의 억대 연보. 그거는 사실 정말 세 선배로 실력으로 1억을 갔어야 되는데 연봉 협상을 잘해가지고 정말 은퇴 후에 LG를 거의 투수 왕국으로 만들었고 최위원으로서도 수많은 어록을 남겼잖아요. 예. 가장 1번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뭔가요? 그 이제 한명재 캐스터가 야구 선수 부인들은 다 이쁘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그 전례를 깨지 않았습니까 했다가 힘들었어요. 아 당연하죠. 최근에는 그 청백전에서 예. 나는 개성이 강한 거고 김영희 선수는 못생긴 거다. 저는 개성이 있는 거고요. 김영희는 못생긴 저는 정말 비교 대상이 김용희 선수랑 된다는 자체가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랑 만약에 윌슨하고 누가 잘생겼냐 그러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김용희 선수는 저랑 차원이 다른 거고 아, 이렇게 차원이 다른 네, 차원이 다른 건데 자꾸 차이를 얘기하니까 김용희 선수가 섭섭해하진 않던가요? 그 선수가 섭섭해하는 건 저랑 전혀 관계없어요.
섭섭해 하든 말든 그거는 저랑 차원이 다른 문제고. 솔직담백한 입담을 보여주고 있는 차명석 단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솔직히 해설은 정민철보다는 나다. 아니다. 정민철 단장이 훨씬 낫다. 빨리죠. 오! 왜냐면 정민철 단장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걸 갖고 있어요. 뭐요? 얼굴. 그거는 차이가 예. 좀 있는? 차이보다 약간 차원이 다른. 솔직히 올 시즌 LG 우승 노려볼만하다. 노려볼만하다. 오. 우승은 할 거다 그랬으면 제가 약간 저거 했을 텐데 네. 10개 분야 다 노려볼만하죠. 올해가 LG 창단 30주년이에요. 네.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께서 예. 준비해 놓은 예. 우승주가 아직 있잖아요. 예, 잘 보관돼 있잖아요. 그 술 항아리 이렇게 큰 데다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다 날라가 버렸어요. 아 정말요? 예, 한 20몇 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다시 공수해서 저희가 또 채워놓고 하는데 그 정말 그 항아리 독 좀 깨봤으면 좋겠어요. 망치로. 그래서 다 같이 한 잔씩 이게 다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하고. 올 시즌 LG 예상 순위는요? 저는 3위. 3위. 우리가 우승을 하려면 적어도 정규 시즌 3위 정도는 해야 한국 시리즈까지 가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3위를 꼽고 싶습니다. 올 시즌 LG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은 이민호 선수나 김윤식 선수, 신인 선수들이 얼마나 1군 무대에서 뛸 수 있을까. 박용택 선수가 한 시즌 마무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은퇴를 가져갈까. 개인적으로는 고우석 선수가 작년에서 올해도 작년만큼 활약해준다면 정말 LG 트윈스 야구의 뒷문은 향후 한 10년은 끄떡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심연모하니가 신청곡을 봤는데 선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그 예전 노래예요. 제 18번인데 나는 문제없어. 아우 황규영. 예.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아니 노래를 잘하시네. 노래 바꿔주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 LG 우승하면 저 무대에 서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어? 진짜죠? 공약? 망신을 당해도 우승만 하면. 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LG 팬 여러분들, 신바람 야구로서 팬들한테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단장이와 감독님, 현장, 모든 프론트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